네, 이번 장은 제14장 예외 처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외 처리가 무엇인지, 예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의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되는 상황을 예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 발생 상황이 다음과 같이 나눗셈을 수행하는데 0으로 나누는 경우,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는 이렇게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 예외, exception이 발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이메일 주소에 요 표시가 없는 경우, 요 표시는 기본적으로 다 존재해야 되죠. 이메일 주소에 예, 뭐 요즘 최신에 뭐 샵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예,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이메일에는 요런 예, 골뱅이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는 경우를 예외라고 정의한다. 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네, 더 이상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없는 경우도 이제 예외로 네, 처리를 하여 네, 이런 경우들을 예외라고 정의하고 네, 우리가 예외들을 따로 네,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0으로 나눈 경우 예외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래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이렇게 입력하고 숫자 A와 B를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데 숫자 A는 상관이 없지만 B를 입력할 때 여기 0을 입력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6번 행에서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B에 0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 Cout으로 출력한 내용이 출력이 안 되게 되죠. 그런 요런 이런 것처럼 0으로 나누게 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외들을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네, 지금 그 실제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상태는 예외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16번째 행에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적절하게 예외를 잡아서 처리해줘야 된다. 네, 라는 것을 알고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 예외를 if 문으로 예외가 발생한 부분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예제를 같이 보죠. 앞서 있는 예제에서 요 16번째부터 19번째 행요 부분을 포함한 if else 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A와 B를 그냥 놔두었는데, 지금은 B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여 프로그램이 앞서 본 프로그램과 같이 강제적으로, 예외에 의해 강제적으로 종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f 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만약에 B에 0을 입력하게 되면 이 행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런 예외들을 잘 처리했는데 if 문을 사용해서 예외를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거는 if 문의 경우에는 보통
프로그램의 흐름을 결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결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서 예외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쓴다고 하면,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램의 흐름과 예외 처리가 하나로 뒤섞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외 처리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의 처리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쓰지 않고 예외 처리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예외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외 처리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키워드는 try와 catch라는 이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예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y와 catch 이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y라는 구문이 있고 그 다음에 catch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throw라는 구문이 있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ry는 예외를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행을 하겠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다. 실행 트라이를 해보겠다. 라고 명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이를 쓰고 트라이 바로 다음으로 괄호를 써줍니다. 이 괄호와 트라이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트라이가 끝난 시점에는 이렇게 괄호를 닫아줍니다. 괄호를 닫아주고 이 괄호 안에 있는 문장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해당 예외를 처리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캐치문이 있는데 캐치문은 이 트라이문이 끝난 직후 바로 캐치문을 써줍니다. 캐치문을 써주고요. 캐치문은 어떤 예외를 받게 될지 여기서 이제 예외를 받아서 처리하는 문이 이제 캐치문인데요. 어떤 예외를 받아서 처리할지를 괄호 안에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외 격체를 가지고 예외 처리 부분이 있게 되고 이것도 역시 캐치문 바로 뒤로 괄호가 시작되고 예외가 다 처리되면 괄호를 닫아서 예외 처리를 종료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if 문으로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예외는 우리가 굳이 if 문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기 try 문 안에 있게 되면 알아서 캐치문이 잡아서 0으로 나눈 경우를 예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row 구문이 있는데 throw 구문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try 구문 안에서 try 구문 안에서 그 예외가 발생할 경우 예외를 던져주는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try 구문 안에 있는 경우는 아니고 어디서든지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를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키워드가 이제 throw입니다. 그럼 먼저 try와 catch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y를 이용하여 예외 발생 가능 지점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나눗셈을 수행하는 경우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이 발생하는 지점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캐치 구문에서는 캐치를 이용해서 예외 발생 시 예외를 처리하는 구문을 써줍니다. 아까 저기 문법은 말씀드렸고 캐치라고 쓰고 발생한 예외 객체를 써줘서 여기서 발생한 예외를 잡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트라이와 캐치를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 안에서 강제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throw 20
네, 숫자 20이죠. 숫자 20을 예외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캐치 구문 안에서 여기 int e라고 쓰죠. 네, exception의 약자로 보통 e라고 소문자 e라고 쓰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throw에 던진 객체가 인티저 객체죠.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를 받기 위해서 여기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가 됩니다. 그래서 캐치문에서 이 20이라는 예외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을 흐르고 보시면 이 구분이 실행이 되고요. 스로우가 발생이 되고 여기서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만나게 돼서 캐치문 안으로 들어가서 뭐 cout 값을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 try 구문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 이 try 구문이 실행되고 바로 예, return 구문이 실행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외를 잡는 캐치 구문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바뀌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캐치의 데이터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는 throw 20이라는 인티저형 정수를 던졌습니다. 정수를 던졌는데 지금은 예외 잡아라 라는 문자형 캐릭터형 포인터죠. 캐릭터형 포인터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형 포인터를 던지는데 바로 밑에 있는 캐치문에서는 인티저형을 캐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예외를 캐릭터형 포인터를 던졌지만 인티저형 예외를 잡기 때문에 인티저형 예외를 잡기 때문에 여기 명시된 캐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예외를 잡게 되는데 이 캐릭터형 포인터 예외는 잡을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이 이 예외에 의해서 비정상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를 잡으려고 할때 어떤 예외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외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서 캐치문 뒤에 이 데이터 타입에 예외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처리할 예외의 데이터 타입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실행해 보시면 예, 여기서 비정상적인 종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바꿔서 다시 실행을 해 보면 우리가 try 구문 내에서 이제 scene으로 밸류의 값을 입력받고 실제로는 value 값을 throw 하게 됩니다. value의 데이터 타입은 integer죠. integer인데 여기서 캐치해서 integer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 타입으로 캐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던진 throw를 받을 수 있습니다. throw가 던져질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0 이상의 수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10 보다 작은 값을 입력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 강제로 예외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이 value라는 것은 integer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캐치 중에 integer 데이터 타입을 찾아서 예외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10보다 작은 값을 뭐 8이나 7을 입력해 보면 이 구문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치를 쓸 때는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예외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서 캐치 내부에 써줘야 된다. 예, 캐치가 잡는 데이터 타입에 써줘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예외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캐릭터형 포인터형 예외도 있을 수 있고 인티저형 예외도 있을 수 있고 뭐 더블형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캐치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예외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캐치문 안에서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캐치문을 여러 개 써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메인 함수부터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보시면 input name이라는 함수와 input age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 보시면 input name에서는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출력을 하고 이름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름이 2바이트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름을 예외로 던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름을 입력할 때 보통 우리는 한글을 입력하게 되죠. 한글을 입력하는데 한글은 한 글자가 2바이트입니다. 한 글자가 2바이트인데 한 글자 이하로 입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try 구문 내에서 직접적으로 throw를 하지 않았죠. 직접적으로 throw를 하지 않았지만 이 input name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throw를 했습니다. throw를 했기 때문에 이 input name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input name 함수 내부에서 throw하게 되면 이 try 구문에서 해당 예외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따 마지막에 나올 스택 풀기와도 관련 있는 내용이므로 거기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요 input name의 예외는 요 try 내부에서 처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input age라는 함수는 나이를 입력하세요라고 화면에 출력해주고 나이를 인티저형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이가 1보다 작다. 이런 경우는 없겠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throw를 하게 됩니다. 해당 나이를 throw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입력했으면 나이를 return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기서 이제 예외를 발생시킨 throw를 이 try 구문 안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펴보면 input name에서는 캐릭터형 포인터, name의 데이터 타입이 캐릭터형 포인터죠. 그리고 input age에서는 인트형 데이터 타입을 던집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예외를 던졌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캐치문 하나에 있는 데이터 타입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치문을 여러 개를 이렇게 써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맞는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시프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캐치문을 이렇게 두 개를 써주고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써주면 각각 원하는 예외를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잘못 입력됐을 때는 여기서 네임을 던짐으로 캐릭터형 포인터를 던지는 거죠. 캐릭터형 포인터를 던짐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예외가 캐치가 될 거고요. 만약에 input age 함수에서 21번째 행에서 예외를 던진다면 이 구문에서 예외를 캐치하도록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캐치문을 이용해서 캐치문에 하나에 있는 데이터 타입 하나씩만 처리하게 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 각기 다른 데이터 타입을 다 하나하나
명시를 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